선선한 바람과 멋들어진 산세를 보며 순간 자연인이 될 뻔했던 살바람 그 현장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훈아, 여가 그가? 처음 뵙겠습니다. 훈입니다. 아바이 어머니께서 인정하신 오늘의 로컬 맛집은 가창대미 입구에서 차량으로 12분 거리에 있는 벚꽃집이라는 가게입니다. 메뉴판 보시겠습니다. 메뉴로 오리불고기 또는 주물럭 선택할 수가 있고요. 둘 다 맛 좋습니다. 하지만 볶음밥 멋들어지게 드실 분들 역시나 오리 주물럭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부분이니 참고하십시오. 기본 세팅이고요. 오리 주문식 서비스로 내어주시는 전두부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하얀 두부 위에 재래기 살포시 얹어주면 이게 바로 메인인 건가 싶을 정도고요. 불로 한 명은 싹 가능입니다. 이어서 부추전 선수 입장하시겠고요. 전의 생명은 겉밥 속촉 아니겠습니까? 요거 바삭바삭한 것이 튀김 소보루가 따로 없고요. 오리 먹기 전에 두 면 비울 뻔했습니다. 벌써부터 신선 노름이 따로 없습니다. 저 바람개비 돌아가는 것 좀 보십시오. 마신 불로 때문인지 팽팽 잘도 돌아갑니다. 타이틀 매트 본격 시작해보고요. 부추, 양파, 오리, 팽이. 이거 완전 보양식이 따로 없습니다. 벌써부터 호랑이 기운이 샘솟고요. 자글자글 익히는 동안 남은 촌두부 같이 쓱아주시면 두루치기 탄생되겠고요. 기름이 튈 수 있으니 잠시 스탠딩 파리 해주시면 멋들어지겠습니다. 얇게 썰린 저 고기 좀 보십시오. 같이 넣었던 두부까지 해서 그대로 위장까지 직진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볶음밥이겠고요. 고기 살짝 남겨주셔야 볶음밥에 대한 상도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역시나 맛있는 건 0칼로리 되겠습니다. 배가 좀 부르다 싶으신 분들은 시원한 수영장 구비되어 있으니 물주행구 한번 쳐주시면 되겠고요. 공기 좋고 물 좋은 여기는 맛깔나는 벚꽃집이었습니다. 그럼 또 인사 올리겠습니다. 바이바이.